안녕하십니까. 온게임대생 성승원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는 어깨 최강의 여러 가지 느낌의 입담을 자랑하는 온상민 씨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뭐, 칭찬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아무튼 뭐,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온상민입니다. 아, 최근에 보면은 대작 게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선정하는 기준. 나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으로 좀 봐야 돼. 뭐, 이런 기준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기준은 거의 두 가지 정도로 함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픽, 그리고 스토리. 요 정도로 거의 게임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 어떻게 보면은 전 조작 방식이 더 관심이 가요. 액션성. 아~ 뭐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근데 최근에 대작들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런 쪽으로 간 것들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성승원 씨를 위해 오늘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네, 바로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 같은 게임입니다. 뱀파이어와 인간과의 전쟁을 담은 서사시 러스티아트입니다. 14세기 중엽 평온했던 세상에 거대한 재앙이 찾아왔다. 바로 흑사병의 출현. 뱀파이어 군주 블라드의 행적과 전염 경로가 일치하며 유럽 전 지역을 공포에 떨게 하고 이후 블라드의 잠적과 함께 흑사병은 사그러들었으나 수세기 후 다시금 그 부활이 보고되는데 러스티 하츠는 되살아난 공포와의 사투, 그 길고도 짧은 일주일간의 이야기다. 쭉 지켜봤더니 영화 같은 느낌이 좀 주네요. 대서사시 뭐 이런 느낌. 네, 근데 뭐 사실 러스티 하츠가 그 완전 호명맹랑한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실제로 그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꾼 것 중에 하나, 바꾼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패스트, 흑사병이잖아요. 근데 당시 14세기 유럽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었기 때문에 그 악마가 불러온 재앙이다. 이런 추측들이 굉장히 난무했었거든요. 근데 스토리도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그 스토리 어떤 스토리인지 조금 더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배경 자체가 중세 유럽 시대이기 때문에 소재가 이제 판타지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뱀파이어도 있고 마녀들도 있고 정작 주인공은 4명인데 캐릭터들은 엄청 많거든요. 캐릭터들의 움직임조차도 굉장히 역동적이고 근데 캐릭터가 산만하지 않아요. 왜? 스토리가 탄탄하니까. 아, 정말 캐릭터들이 어중간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 하지만 이대로 세상을 파괴시키는 건 너무 싱겁지. 너희들은 스스로의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인간 세상의 문제점들, 중세 사회에서는 특히나 그 종교적인 문제, 나라 간의 싸움도 복잡한 요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 뭐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 마녀 사냥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그것을 블라드라는 뱀파이어 캐릭터를 통해서 비꼬고 있는 거죠. 제가 워낙 또 이렇게 RPG를 좋아하다 보니까 스토리 자체에 대한 그 집중력, 그 사람들의 그 악한 감정, 사악한 마음을 조종한다, 뭐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스토리 라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단어 좀 그러네, 안승원. 아, 근데 뭐, 안승원 여러분도 이상하지 않은 게, 그만큼 제가 스토리를 좋아하는데, 이거 스토리만으로도 좀 블록버스터급이다. 그런 느낌 좀 줍니다. 근데 그 특히나 그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 캐릭터들, 평범하지가 않아요. 진짜 그 저마다의 개성이 정말 뚜렷하거든요. 사연 좀 한번 보시죠. 일단 프란츠는 유서 깊은 귀족 가문 출신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 그 출생의 비밀이 나다고나 할까요? 뭐 그런 이유로, 뱀파이어의 피를 받고 항상 피를 갈고 하는 그런 캐릭터가 됐어요. 이제 블라드랑 맞서게 되는 배경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와, 이 친구가 워낙 비밀이 많습니다. 네, 프란츠는 차가워 보이는 듯 하면서도 로맨티스트거든요. 한 여자만을 사랑하는 그런 지고지순한 스타일. 연인을 찾아 헤매는 인물. 이 바로 프란츠입니다. 자, 이쯤 되면 기대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만나는 재회 장면 뭐 이런 건데 뭐 좀 다시 만나겠네요 보니까. 게임 해보면 알겠죠. 네, 뭐 사실 그 다시 만난다는 게 쉽겠어요? 아무래도 우리 여자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내용이 슬쩍 좀 길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다음 주인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추드 이야기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블라든? 그게 누구야? 난 그저 로시니로 가기 위해 이성을 지나가려던 것뿐이야. 날 이성에 데리고 나가줄 수 없어? 그게 아니면 와인 저장소까지만이라도. 뭐 한마디로 운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네. 하필이면 전투가 벌어지는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가진 돈을 전부 잃어버리게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플라더에 맞서는 힘이 결사대가 됩니다.
3군 임장단에 합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역맛살이 있네요. 외모는 근데 좀 나이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튜드는 늑대 인간이잖아요. 뭐 신화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뭐 늑대가 키운 아이 뭐 그런 거죠. 근데 저 팔에 낀 거 저거는 뭐죠? 네, 아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죠. 장갑입니다. 파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데 저기서 진정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 쭉 한번 살펴보니까 저 장갑에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갑 끼면 뭐 힘 생기고 뭐 이런 거. 아, 그런 건 아니고 장갑 안에 감춰진 비밀이 있다. 그 장갑 자체는 아, 어떻게 보면 대콕지 대콕. 뭔가 뭐 많은 걸 보여줄 것 같은데요? 굉장한 스킬 이런 걸 알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뭐 그거는 게임을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해봐야지. 네. 캐릭터마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저마다 그 스킬들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무래도 늑대하면 스피드. 빠른 스피드인데 뭐 빠른 공격력이 좀 기대가 되죠.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너무 남초현상. 아, 근데요. 그렇죠. 아니, 뭔가 좀 밸런스가 안 맞는 거 같아요. 여자 주인공 이런 거 얘기들이 좀 하나도 안 나오네요. 아, 사실 그 게임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남자만 나오면 싹 다 나오면은 냄새납니다. 역시 액션 영화에도 네. 여자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야 그게 나와줘야 재밌는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겨우 고향을 벗어나 대단한 모험을 하나 했더니 겨우 음식 배달이나 하고 있어. 뭐야? 왜 내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게다가 치마 입은 아가씨 보고 먼저 올라가라는 게 말이 돼? 불타는 듯한 머리. 아, 마치 그 빨강 머리 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전습적이긴 해도 그 어쨌든 마녀입니다. 역시 그 어린 시절에 천의 고아가 되고 거기다 기억 상실까지 걸리는 아, 피곤한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그 마법이 언제 나오는지 굉장히 기대가 됐었는데 마녀 캐릭터 딱 있으니까 앞으로 봤던 충족이 됐네요. 개인적으로 안젤라가 좀 마음에 드네요, 저는. 아, 조금만 살펴봤더니 캐릭터마다 네. 아, 또 인물들마다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게다가 또 남자 둘 여자 하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그 애정관계 아니겠습니까? 아~ 삼각관계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제 사실 주인공이 한 명 더 있는데 이 네 명을 처음부터 다 보여주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아, 감춰두는 거죠. 아, 뭐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직전에 그런 긴장감. 아, 이런 겁니다, 바로. 근데 그런 센스도 좋지만 네. 너무 감추잖아요. 사실 이게 좀 비밀이긴 한데 네. 아, 힌트를 굳이 한번 드리자면 네. 어릴 적 그 늑대 인간 튜드랑 잠깐 마주친 적이 있다? 뭐 요 정도? 너무 조금이네요. 빨리 이거 이제 공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그 게임의 얼굴이라고 하면 그래픽입니다. 아. 근데 러스트 아츠는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퀄리티가 뛰어나거든요. 네, 바로 그 셀 쉐이딩이라는 특수한 기법. 아, 저도 이 명칭은 이번에 알았어요. 실제로 애니메이션 쓰는 기법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이게. 투명한 종이 움직이는 인물을 그리고 나서 배경 그림 위에 올리는 뭐 그런 건데 보스 몬스터나 이벤트를 진행할 때 등장하는 그 웅장한 이벤트 신으로 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일반 3D가 아니라 리얼 3D라는 거. 특히 그 리얼 3D 이건 그 실사보다 애니메이션으로 봤을 때 그 입체감이 더 실감나게 느껴진다고 하거든요. 특히나 그 화려한 액션 이 자체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리얼하게 즐길 수 있는 점.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좀 보다 보니까 네네. 좀 떠오르는 게임들이 몇 개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데빌 메이 크라이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데메크. 아, 역시 게임을 좀 알아요. 사실 이 러스트 야츠 그 실제 개발하신 분이 지금 뭐 데빌 메이 크라이, 가드 오브 워 뭐 이런 게임들을 좋아합니다, 이 게임을. 아, 특히 또 액션하면 손맛 굉장히 중요한데 러스트 야츠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또 많이 각광받고 있는 논 타겟팅 시스템 그리고 조작법식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난도 조절이 잘 됐어요. 이게 뭐 몬스터들이 막 때로 나가고 이러면 착착 쓸고 뭐 때리고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네. 첫 번째 줄에 가는 그런 경우 맞아. 근데 이건 또 그렇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타격감도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 해소에는 또 그만이더라고. 사실 보니까 조작법, 사운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게 타격감을 위해서 좀 집중한다는 느낌이 좀 주네요. 네, 네. 뭐 러스트 야츠라는 게임이 이 뭐 초기 개발 초기부터 콘솔 패드를 아예 염두를 해두고 나중에 업데이트를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개발을 했다. 그래서 진동 효과도 이제 뭐 늘릴 수 있고 100% 지원한다니까 뭐 두 말 하면 잔소리죠. 아, 지금부터는 시스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러스트 야츠 던전 액션 게임입니다. 그 사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난도에 따라서 던전마다 연구를 하고 공략하는 던전 클리어 방식입니다.
네, 뭐 함정이나 특수장치들이 뭐 워낙 많이 등장을 하니까 뭐 훨씬 흥미진진한 거예요. 또 MORPG니까 여러 명이 파티를 즐기는 뭐 그런 재미들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던전 중에서 그래도 좀 눈에 가는 게 있더라고요. 좀 특별한 게 하나 있던데. 뭐 가장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바로 이게 던전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던전을 진행하다가 몬스터를 잡으면 아이템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아, 근데 그거를 5초 내외에 습득하지 않으면 일명 망자의 손이 대신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게 가져간 아이템이 보관된 망자의 암을 찾으려면 또 이게 던전이라는 곳을 클리어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가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랜덤이에요, 랜덤. 이렇게 뭐 이런 뭐 이게 던전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런 특별한 시도가 또 있어요. 카드 보상 시스템에도 이런 특별한 시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던전을 완료하고 나서 카드로 보상이 나온다. 아, 이건 뭐 다른 게임에도 뭐 있었다고는 하지만 러스티아치의 시스템에서는 12분의 1, 즉 12개의 카드에서 1개를 선택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던전을 돌아 8개의 카드를 수집했다. 아, 그러면 아이템을 얻을 확률도 12분의 8이 되는 거죠. 정말 높은 확률인가요? 아, 득템할 수 있는 높은 확률이죠. 아무래도 이런 시스템이 되다 보면은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늪 같은 그런 느낌 줘요. 아, 여러분들 뭐 다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게임에 몰입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플레이 포인트 성공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주장창 쭉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게임 문화 정책에 필요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가혹한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보면. 네,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보안 장치가 있습니다. 아, 질문이 아주 살아있어요. 날이 살아있어. 네, 플레이 포인트 소모 없이 입장이 가능한 던전이 바로 지하수련장입니다. 아, 집게 형태의 섹션으로 제한 시간 동안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면 정품 교환권이 나오거든요. 이걸 획득하면 자판기에서 액세서리 아이템 이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블러드 모드 예외 파티도 플레이 포인트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던전입니다. 특히 강화 시스템, 전투의 재미를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무기나 방어구 같은 장비 아이템에 물리적 또는 마법 데미지를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다른 MMORPG나 뭐 RPG에서도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요소이긴 합니다만 아, 또 다릅니다. 이 성공률이 레벨 상승에 따라서 좀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강화 중에 실패를 하면 또 아이템을 잃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네, 다양한 그 재료를 조합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또 제작할 수 있는 제조 시스템이 있는데 회복 아이템부터 에픽 아이템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어떻게 보면은 창작의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러스티 아츠. 아, 정말 이 며칠 밤을 새도 정말 모자랄 것 같은 나의 열정이 부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만한 아, 정말 이야기 요소가 너무 많아요. 스토리도 탄탄하고 대서사시라는 표현이 이게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러스티 아츠만 붙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나 뭐 스토리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그래픽이나 타격감 조작성 이런 그 삼박자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러스티 아츠 4개에서 그 전투 본능을 좀 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사실 모든 주의 로망 아, 액션에 살고 액션에 죽는 뭐 이런 거 사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요즘에는 종합 격투기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시도가 지금 러스티 아츠 내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아, 2011년 러스티 아츠가 한국 그 게임업계에 아주 큰 그 파장을 불러일으킬 기대하면서 저희는 뭐 파이팅 함께 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스티 아츠 파이팅!